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했죠. 좀 시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종합주가서 아직도 박스권에서 지금 3일, 4일째 연속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수 지금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인데 외인 매수가 연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아침에는 많이 매도했었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서 조금 매수에 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 투자만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뭐 여태까지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있습니다. 자, 이미 벌써 개인들은 코스피를 지금 코스닥과 합쳐서 지금 55조가 넘는 엄청난 매수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조정은 가장 이제 핵심은 뭐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니콜라 CEO가 그 공매도 세력하고 싸움을 벌리면서 이미 이 니콜라 CEO기 사임을 하는 여러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 니콜라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가짜다. 이래서 지금 CEO가 그만두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진짜인지 언제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것이 지금 아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죠?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때문에 오늘 수소차에 대한 한화 에너지로서 투자했던 한화 솔루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다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화 솔루션이 이 니콜라가 수소차가 가짜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니콜라 사태가 한화 솔루션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죠. 22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것을 발표할 거냐?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아직 뭐 100%로 정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에 새벽에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압축을 할수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핵심이 배터리를 이제 그 처음에는 파나소닉하고 일본에 파나소닉하고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전기차를 생산했었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불이 불탄 것이 결국 폭발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그죠? 나 그죠? 공개했던 테슬라 3인가요? 그것이 이제 한국의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 파우치형인데요. 그걸 사서 일단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LG화학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제되는 것이 중국의 또그 CATL인가요?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베를린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는 거냐,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니켈의 함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양극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8대 1대 1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면 니켈,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코발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망간이냐, 그죠? 알루미늄이냐.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93대, 예, 1대1을 이렇게까지 니켈을 갖다 함량을 높이면 밀도가 이제 촘촘해서 배터리의 수명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이제 멀리 갈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이제 니켈, 그죠? 니켈 N,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알루미늄. 참, 이것이 핵심인데 이 비율을 얼마, 니켈의 비율을 얼마나 할 거냐에 따라서 코발트가 들어가느냐 안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니켈을 망간 코발트를 다른 소재로다가 대체 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제 이 CATL 같은 경우에는 니켈 철 인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LG 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누가 있죠? LNF. 이런 기업들이 양극재 생산 기업입니다. 그러면 니켈, 망간, 코발트를 다른 소재로 대체 개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수명이 100만 마일? 그래서 총 수명이 160km, 160만 km를 근데 공동 개발할 때, CATL하고 공동 개발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내일 발표될 건지 또 하나가 이제 수명이 그러면 다른 소재로 대체 개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차저라고 그래갖고 V3로 충전 속도를 비약적 상승을 해온 거냐? 테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다른 소재로 첫 번째가 다른 타 소재를 쓸 거냐? 그래서, 수명을 갖다 총 수명을 100만 마일을 달성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니겠냐. 지금 당장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의 전구체 발표인지, 그죠? 예? 아니면 지금 이제 촉각이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네 번째가 배터리의 전구체 발표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건전지 형태의 배터리 셀을 담는 중간 상자인 모듈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듈이 모이면 배터리 팩이 되는데 이걸 없애면 보다 많은 배터리 셀이 들어갈 수 있죠. 예, 작은 상자들이 없어지니까. 자, 이런 것 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게는 줄이고, 예, 멀리 갈수 있는 배터리의 뭐죠?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냐? 이것이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러면 그거 말고도 다섯 네 번째 배터리의 전구체 개발 지금 폭발 위험이 있는 전해질에 대한 위험성을 갖다가 이제는 전해질을 안 쓰고 전구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폭발하는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갈 것이냐. 이것이 아마 내일 어떤 것이 나올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CEO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니켈, 망간, 코발트 중에서 다른 소재를 대체 개발로다가 총 수명을 160만 킬로를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또 CATL을 끌어들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슈퍼를 차죠. V3로다가 충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상승. 가장 문제가 전기차의 문제는 그 장기 시간 동안 테슬라의 승용차를 타고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수소차 같으면 5분이면 끝나는데 전기차는 아무리
뭐죠? 급속 충전해더라도 40분에서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핵심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건전지 형태의 배터리 셀을 담는 중간 상자인 모듈을 제거한다면, 자, 더 많은 크기에 무게는 줄이면서 더 많은 크기로다가 어떤 얘기냐, 배터리를 만들어서 멀리 갈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발표를 할 건지,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양산화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것을 발표할 건지는 정확히 내일 모레 오전에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500조의 시장을 갑니다. 500조. 끔찍하죠? 그러면 2030년대 가면은 거의 뭐 전기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 지난번에 했을 때 보면 2025년까지 버스를 우선으로 그죠? 수소차로 대체하든 전기차로 대체하고요. 그죠? 수소차로.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없애면서 30년까지는 택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없애는 이런 식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LG화학이 그러면 협업관계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해졌냐? 자, 그렇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해서 이 500조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공장을 짓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저기 해외적으로도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차 생산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2030년도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아마 30%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독일 자동차들 그죠?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라인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때, BMW인가요? 그 차도 역시, 어디죠? 스웨덴의 노스볼트하고 배터리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노스볼트는 또 우리나라의 동진세미켐을 끌어들였죠. 부품 공급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죠? 전 세계가 합종 연횡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아마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LG화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LG화학이 지금도 이제 나쁜 거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기업을 분할하게 되면 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지분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자금 확보가 어렵겠죠. 대규모 자금 확보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규모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LG화학이 결국은 물적 분할을 간게 아니냐. 그럼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지주사를 만들면 나머지 회사는 그죠? 주식을 분할해서 줬는데 물적 분할 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신규로다가 받아들여서 자금을 5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렇게 간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분은 100% 갖고 그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아쉽고 억울한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물적 분할로 간 기업이 보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그죠?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 BM 제가 꾸준히 사줘 갖고 오늘도 또 올라갔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주사 격인 이제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BM을 배터리를 분리해 가지고 이게 신규 상장에 나온 건데요. 에코프로. 그쵸? 에코프로는, 예, 여기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분리해서 나왔죠. 에코프로는 덜 올라갔으니까, 물론 자회사이긴 하지만, 역시, 그죠? 수익이 덜 났다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이 개인들한테 그걸 보고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신규 상장으로 가니까 너무나 실망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매 현상이 많이 나서 LG화학이 보면 개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LG화학이 조정을 했습니다. 제법. 그죠? 3일 연속. 그죠? 예. LG화학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 3일 연속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계속해서 예, 이것을 기회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죠. 3일 연속. 그죠? 또 본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본주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을 여러분한테 물적 분할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비엠도 공장 증설하고요. 그죠? 배터리 업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중국 업체에만 의존했던, 이 배터리 업계가 전구체, 그 전구체라는 건 뭐냐면 양극재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 에코프로비엠도 증설하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포스코 케미칼까지 공장 증설하면서 중국 거를 제거하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지금 차세대의 먹거리, 제2차의 차세대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너무 실망할 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물론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얘도 LG화학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배터리를 뺐지만 나중에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 가서 뭐 교체 매매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어쨌든 자회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할 때 역시 지분에 대한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간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실망해서 막 매도라고 그죠? 다 팔아버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건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예, LG화학에 대한 예, 투자 방법 또는 너무 실망해서 다 팔아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갖고 갈지 여러분이 그렇게 들고 가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만 지켜간다면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 대에 나오는 것이 과연 전고체인지 또는 이 아까 V3 만드는처럼 충전 속도가 획기적인지 또는 또 기존의 NCM 그죠? 니켈, 코발트, 알미늄, 저 망간이 아닌 새로운 그, 총 거리를 갖다 수명을 늘려서 100만 키로, 그죠? 100만 마일을 가는 건지, 그죠? 100만 마일을 가는 건지요. 그 다음에 배터리 셀의 중간 상자를 없애서 무게를 줄여, 그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똑같은 무게로다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찾는 건지. 자, 새로운 혁신 기술에 가서 양산화 단계가 돼 있는지 내일 모레 오전에 아마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예. 일단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LG 화학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위고요. 그다음에 500조 시장 10년 내 500조 시장의 1위고요. 두 번째가 CATL 22.3% 파나소닉이 21.4%, 삼성 SDI가 6.4%, SK이노베이션이 6위로다가 4.1%.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로다가 다시 여러분이 사면 앞으로의 시대의 차세대 먹거리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또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서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익 내고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